안녕하세요. 오늘은 4억 5천의 근생시설 용지부터 12억의 야생화 판매 커피숍까지 가능한 부동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현재 야생화 전문 판매장으로 근생시설 적합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용천리 월악산 방향 용천 삼거리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길쭉하게 접한 5필지 평지형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토지 면적은 대지 148평, 농지 590평으로 전체 738평입니다. 2002년 준공에 1층 26평, 2층 8평, 철컨조의 주택이 있고요. 18평 창고와 주택을 포함한 전체 토지의 매매가는 10억인데요. 주택 부분 338평, 농지 부분 400평으로 분할 매매도 가능합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삶이면 용천리입니다. 이쪽 방향 주행 20여분 거리에 월악산과 송계 계곡이 위치하고요. 이 도로는 충주와 단양을 잇는 인기 드라이빙 코스랍니다. 이쪽 방향 200여 미터 전방에는 중원대로의 용천 삼거리가 있는데요. 좌회전으로 10여 분이면 수안보 온천, 우회전으로 15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겠네요. 저는 지금 오늘 소개 토지의 동남쪽 꼭지점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가드 뒤의 풀숲이 토지의 동쪽 끝머리가 될 텐데요. 토지의 뒤편 북쪽에는 설운천이란 하천이 흐르고 있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당연히 매매 목록에 포함되고요. 안에는 다육식물과 야생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월악 야생화 석부원이란 간판이 스쳐 지나갔죠. 오늘의 소개 물건은 현재 야생화와 석부원 매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매매하는 거고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자연석과 자연석 틈새로 자라고 있는 야생초와 야생모 그리고 야생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야생식물과 자연석, 특히 자연석은 2억 원의 가치가 넘는다 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 목록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별도 매입은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 물건의 매매 목록에는 5필지의 토지와 2층 주택, 그리고 창고 한 동과 관리사 두 동이 포함되는데요. 토지는 대지 148평형에 지목 전답의 농지 590평형으로 전체 738평형이고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주택은 2002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준공된 단독주택 용도로 1층 26평형, 2층 8평형으로 전체 34평형이고요. 창고는 18평형의 면적에 경량 철골조의 구조로 주택의 남쪽에 단층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저 앞에 석축 위로 항아리가 놓여진 라인과 요 앞의 프랜카드 아래 석축이 쌓여진 라인이 토지의 서쪽 경계가 될 듯하네요. 요 앞부터 시작해서 주택이 들어앉은 부분이 148평형의 대지이고 저 뒤편의 주차장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고목이 늘어선 라인이 토지의 북쪽 경계이고요. 북쪽 경계 라인의 동서거리는 130여 미터 정도가 됩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북서쪽 꼭지점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북쪽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하천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설운동? 아니고 설운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지 148평형과 농지 590평형으로 이루어진 738평형의 토지 면적에 34평형의 2층 주택과 18평형의 창고가 있는 매매가 10억 원이 석부작 야생화 자연석 매장으로 사용 중인 동서로 길쭉한 평지형 토지의 부동산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동서로 길쭉한 토지 중 서쪽편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커다란 창이 있는 건물이 아까 제가 주택에 딱 붙어 있다고 말씀드린 창고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전체 토지 중 서쪽 편을 보여드리는 중이라고 강조드렸는데요. 이 물건을 능력 있는 임자 한 분이 매입을 하신다면 좋겠지만 매매가 10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738평형의 면적을 주택이 있는 서쪽 편과 농지로 되어 있는 동쪽 편으로의 분할 매매도 시행 중이고요. 분할 시 농지로 되어 있는 동쪽 편의 면적은 약 400여 평형으로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주택이 있는 서쪽 편의 면적은 약 338평형으로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38평형의 전체 토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동서거리는 118m 정도에 남북의 평균폭은 22m 정도이고요. 400평형의 동쪽 토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동서거리는 90m 정도에 남북의 평균폭은 18m 정도이고요. 338평형의 서쪽 토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동서거리는 28m 정도에 남북의 평균폭은 27m 정도 되네요.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를 책정하면서 토지의 가격을 평형당 120만원으로 평가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체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동쪽편이든 서쪽편이든 건폐율 40%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건물의 증축과 신축이 가능하겠죠. 토지를 동서로 양분할 경우 이 하우스동은 동쪽편에 속할 테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통로가 경계가 될 듯합니다. 빈 화분이 놓여진 곳의 라인이 토지의 북쪽 경계겠죠. 토지를 양분한다면 여기서부터 서쪽의 경계라인까지가 서쪽편의 토지가 되는 거고요. 비닐하우스 동부터 시작해서 90m 전방의 동쪽 경계라인까지가 동쪽편의 토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거나 말거나 임자 한 분이 자연중용소까지 포함해서 한 몫에 매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산타클로스의 굴뚝 같네요. 욕심 일런가요? 암튼 건 그렇고 요 뚝 아래 밭에 잔뜩 심겨진 나무가 블루베리 나무라고 하는데요. 밭은 312평형의 시부지이지만 블루베리는 소유주분 거라 하시네요. 요 시부지 전 312평형을 소유할 순 없지만 암튼 보너스입니다. 이제 잠시 후 독특하면서도 멋진 주택을 보여드릴게요. 독특한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정원과 널찍한 발코니와 좀 이따 보실 창고의 공간을 활용하면 멋진 카페가 될 것만 같은 주택을 소개합니다. 2002년 7월에 철콘주로 준공된 1층 26평형, 2층 8평형의 공간에 18평형의 창고가 딱 붙어 있는데 앞쪽에서 들어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제가 아까부터 주택의 단층으로 딱 붙어 있다고 말씀드린
18평형의 경량 철골조 창고인데요. 전혀 창고스럽지 않죠? 요 공간에서 커피 맛도 날 것 같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주택은 정남향의 주택이고요. 앞에 보이는 3중 미닫이 문은 2층으로 연결되는 중문입니다. 1층은 방 1개에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욕실 앞 오른쪽이 방인데 2층부터 먼저 보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2층은 방 1개에 거실,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요 강아지 때문에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1층의 방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분을 한다면 서쪽 편인 주택과 창고 그리고 토지를 다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주택으로만 사용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영업적인 용도까지 겸할 수 있다면 나름 가성비 좋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은 양분을 한다면 동쪽 편의 토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2차로에 접한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토지라서 웬만한 용도가 다 가능합니다. 면적이 400여 평형이니까 공법상 160여 평형의 건축이 가능하겠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상에는 자연석, 석부작, 야생화 등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매매 목록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다만 별도 매입은 가능합니다. 모쪼록 제 바람은 한 분께서 서쪽 편의 토지, 주택, 창고와 함께 동쪽 편의 토지와 자연석, 석부작, 야생화를 함께 매입하셔서 멋진 테마 카페를 꾸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 편이든 서쪽 편이든 분할 매매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은 퍽퍽한 제 목소리 대신 아름다운 선율로 대신할 거고요. 자연석, 석부작, 야생화 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구경하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시다가 이거다 싶으신 능력자가 계시다면 제게 바로 연락주세요. 아시죠? 프랜카드의 간판에 전화번호 있다고 연락한다고 해서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거.
Thank you.